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한번 안 나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배가 고플 때도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꼬르륵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꼬르륵 소리가 잘 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뱃속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소리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방귀의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요, 이 소리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민망한 경우가 있죠. 조용한 사무실이나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여간 당황스럽지가 않은데요. 도대체 뱃속에서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배에서 소리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요, 역시 배가 고플 때 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혈당이 떨어지고 또 장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뇌에서 명령을 내려줘서 장에서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호르몬은 위장과 소장에서 분비되어지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장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장 속에 있던 가스가 이동하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배가 고플 때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도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때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도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막 먹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비만이 된다면 질병으로 구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음은 단순 배가 고픔이 아닌 질병의 신호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소리와 함께 아랫배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설사나 물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 통증과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주요 원인은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신경이 예민해져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쉽게 볼 게 아닌 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요, 기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를 빨리 푸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빨리 푸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피하시고 유산균과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유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폐색이 있어도 장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장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가 부분 또는 혹 전체가 막혀서 장의 음식물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장이 좁아지게 되면 배변, 가스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좁은 틈으로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장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배에서 큰 소리를 유발하게 됩니다. 장폐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및 구토가 있는데요.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꼬르륵 소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질환과 연관된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뱃속에서 소리가 왜 나는 걸까요? 결국 소리의 근원은요, 뱃속의 가스의 이동에 의한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소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가스 및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다른 때보다 꼬르륵 소리가 더 심하게 날 수 있겠죠. 결국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포드맵 식품이 주 범인인데요. 포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발효가 되는 당 성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갈락탄, 플룩탄, 젖당, 과당, 폴리올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소화 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아서 대부분 장에 남게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복부팽만을 촉진하고 뱃속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으로는요,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콩, 사과, 배, 수박, 복숭아, 브로콜린 등 십자화과 채소가 해당되고요. 이 밖에도 각종 음식에 소스 등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유당불내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유제품을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뱃속에서 가스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뱃속으로 가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과도하게 빠르게 식사하실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 직장인들 점심 식사 시간이 15분 정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빠르게 하게 되면요, 공기가 윗속으로 많이 유입되어서 더 큰 소리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서 드셔야 소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꼬르륵 소리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인데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위를 팽창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위 내부의 공기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공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배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탄산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에 건강에 나쁜 식품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를 속이 더부룩할 때 드시면 소화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느낌이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요, 콜라를 마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한 게 조금 가시게 되고요, 소화도 좀 잘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더라도요,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 드시게 되면요, 건강에 나쁜 식품은 없습니다. 특히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요, 저는 탄산수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껌도 씹는 과정에서 입안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흡연을 하거나 껌을 씹을 때도요, 공기가 몸속에 많이 들어가서 꼬르륵 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감귤류나 토마토도 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 피하시는 것이 좋고 커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 근육이 과하게 수축해서 발생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복통, 복부팽만, 설사 등을 일으키고 장내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요, 위장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장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요, 소리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화를 돕는 매실차나 생강차 또는 페퍼민트차 등을 마시게 되면요, 뱃속의 꼬르륵 소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 조절을 해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질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영양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장은 우리 면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뱃속의 꼬르륵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